네, 안녕하세요. 오라이 스튜디오 서희입니다. 드디어 아이폰 11 시리즈가 해외에서 1차 출시가 되었죠. 그런데 역대급으로 욕을 먹는 이유,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심지어 더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카메라 성능과 또 배터리 수명은 더 좋아졌죠. 그래서 아, 이게 좋아진 걸까 아닌 걸까 이상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오라이 스튜디오가 아이폰 11과 또11 프로를 어렵게 공수해 왔습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저희가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저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자, 언박싱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1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르르뜨뜨.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자, 필름을 한번 떼어 볼게요. 아니, 일단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기존의 10R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쨍한 컬러였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파스텔 톤 계열에 이렇게 딱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캔디팝 같은 그런 느낌? 이거 너무 예뻐요. 우리 애기가 다칠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호필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거의 10R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10R에 보호필름을 붙이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구성품들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우리 항상 볼수 있는 이 애플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5W 충전기, 이어폰,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있네요. 자, 11 프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오, 고급지다, 일단. 일단 컬러감이 일단 고급져요. 11 같은 경우는 뭔가 유광에 뭔가 캔디팝 같은 기분 좋은 컬러였다면 11 프로의 시리즈는 뭔가 매트하고 뭔가 좀 무게감 있는 그런 고급진 색깔인데요. 일단 매트한 이런 느낌도 좀 신기하고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던 디자인이죠. 어떻게 하더라? 카톡톡티? 뭐 약간 말도 이상하게 하던데 이게 뭐 인덕션 같다. 아니다. 인덕션보다 더 못생겼다. 차라리 인덕션이 낫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진짜 곤충과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아, 뭔가 색감이나 뭐 이런 재질 같은 거는 전참 마음에 드는데 왜 이렇게 했지? 아, 이거 좀잘 적응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뭐 그렇게 튀어나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배치가 자꾸 곤충이랑 아이 컨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카메라 성능만 더 좋아진다면야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일단 필름을 한번 떼어 볼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이폰 10이거든요. 일단 두께를 보셔도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좀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구성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까 보는 거랑 좀 다르시죠? 고속 충전기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폰, 그리고 얘는 충전 케이블인데, 얘 같은 경우는 C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5W, 그리고 11 프로는 좀 비싼 만큼 18W, 그리고 얘는 이 A타입인데 비해서 얘는 C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은 카메라가 개수가 다르죠. 자, 드디어 이11 발표 때 굉장히 애플이 카메라에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역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가 되다 보니까 세 개의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레임 밖으로 화면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속 시원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표준 때도 이렇게 프레임 밖으로 화면이 보이다가 또 어떨 때는 안 보이다가 저 사실 이 규칙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저희가 조금 더 써본 뒤에 이 규칙을 한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색감 같은 경우도 제가 기존에 썼던 그 10보다 살짝 좀 따뜻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기능인 인물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10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까이에서 찍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광각과 망원, 이두 가지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좀 때에 따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인물 사진 설정을 쓰실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는 사진을 이렇게 꾹 누르면 연사가 찍혔는데 동영상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면 락을 걸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동영상을 자유롭게 찍으시다가 또 나는 사진을 찍고 싶어! 그러시다면 다시 왼쪽으로 돌리시면 사진을
사진 모드가 됩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폰 11과 11 프로 간략하게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일단 11 같은 경우는 너무 예쁘잖아요. 보기만 해도 일단 예쁜 디자인, 컬러,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또 카메라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곤충과 뭔가 아이콘택 하는 이 느낌, 카메라 배치를 왜 이렇게 했을까 아직도 좀 의아스럽지만 그래도 카메라 개수가 좀 늘었고 기능도 늘었으니 용서해줄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무광으로 돼서 무게감 있는 이 컬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아니 그래서 11이야 프로야 질문하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언박싱을 해봤지만 다음에는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굉장히 어마무시한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